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제 명품입니다. 구제 명품 여기 보수동 중부세무서 옆에 있습니다. 중부세무서 옆에 건너편에 거기 있던데 건너편에 여기 지금 보수동 보수중부세무서 옆에 있습니다. 유나 수입구제 명품 유나 구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옷들이 지금 여기 많습니다. 보니까 이게 많고 이제 골동품까지도 다 취급하시는데 요 신발도 있습니다. 신발도 저렴하게 파시고요. 신발도 저렴하게 파시고요. 안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신발도 저렴하게 파시고 여성용 옷하고 여성용 옷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유나 구제 명품입니다. 많습니다. 남성 옷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제품 많습니다. 구제품 많고요. 우선 계략적으로 무슨 모자도 많습니다. 모자 명품 오래 되셨어요. 초랑색 오래 하시다가 일로 옮기셨거든요. 제가 압니다. 옛날부터. 여기도 신발도 매우 싸게 팝니다. 사장 신발 5천 원 하면 됩니까? 예, 신발 5천 원 있습니다. 새 겁니다. 새 거. 5천 원입니다. 5천 원에 파시겠다 그러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중부 세무서 옆에 있습니다. 사장님 밖에서 핸드폰 전화번호 적히는데 그거 쓰면 됩니까? 네, 예, 맞으세요. 그거 찍겠습니다. 그거 지금 찍고 예, 그 명품 요 30년 되셨고요. 초랑수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저 전화번호 나옵니다. 요저 간판 여기 있습니다. 전화번호 9938-1199입니다. 9938-1199, 9938-1199 유나 명품 있습니다. 요 사장도 마음이 좋으십니다. 인자하시고 좋습니다. 인자하시고 여러 가지로 여기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품 구제품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잘 아시는 분이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우연하게 제가 몇년 만에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새 겁니다. 새 건데 260인가 그렇다는데요. 뭐, 예, 그러고, 괜찮아요. 그러고, 5천에 파신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장식용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번호 나중에 제가 또요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드리겠고요. 사장님 인자하시고. 참 양심적으로 잘 하십니다. 직접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유나 명품 그 전화번호 다시 제가 그 밖에다가 유튜브 화면 밑에다가 다시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부세무서 바로 옆에 옆골목입니다. 좀 지나서 옆골목.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시간 되면 요거 저 골동품 같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